자연은 있는 그대로 적응하는 게 좋아요. 자연은 있는 그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. 더운 데 가면은 더운 것을 즐기고, 추운 데 가면 추운 것을 즐기고,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날씨가 더운 데 가가지고, 이거 더워, 왜 이렇게 더워? 이렇게 말하거나,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든가, 이렇게 하면은, 뭐, 어떻게 해요? 더운 데 가서,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은 자연을 즐길 수 없죠. 더우면은 더운 것을 즐겨야 돼요. 더운 것이,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.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힘겨워요. 그렇지만 그 힘겨움 자체를, 더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. 추운 데 가서 춥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무리 추운 것을 즐긴다고 갔지만은 추워요. 그렇지만 그 추운 것을 피해서, 나 추워서 아무것도 못해, 이렇게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고, 춥지만 즐겨가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. 그 추위 자체를 엔조이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.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적에 자연을 즐기러 갔는데 비가 쏟아져요. 근데 비를 피하면은, 자연을 즐길 수 없죠. 비를 피해서 사람이 어디로 가요? 비가 오는데. 신체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를 안 맞아야 된다면, 뭐, 비 오는 거는 엔조이 하고, 비를 피하면 되죠. 모든 것이 그래요. 자신의 신체 조건이 안 맞거나 이래서 더위나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있죠. 그렇지만, 신체적 조건에 무리해서 적응할 필요는 없어요. 너무 무리해서 적응하면은 신체 이상이 생기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선의 상황까지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까지는 뭐 버텨보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이 자연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,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. 자, 자연을 즐길 적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. 힘들면 힘든 상황에서 쉬어가면서, 더우면 더운 상황에서 그 더위를 즐길 수 있는 자세,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, 추우면 추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, 이것이 없으면은 자연에 적응하는 것은 참 까마득한 일이죠.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살아온 것은 그 자연을 즐겼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고 살아왔어요. 그러니까 자연 조건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. 록스 마이닝.